민선 8기 들어 동남아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는 충남도가 베트남 북부의 주요 산업 거점인 박장성과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남부 롱안성에 이어 베트남 남북에 걸친 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충남으로 유학 온 베트남 학생을 위한 일자리 모델도 개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인 베트남. 그 가운데 북부 박장성은 가장 젊은 곳이자 국가의 고속 성장을 이끄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GRDP 성장률이 13.5%로 베트남 1위에다 애플과 인텔 등 30여 개 나라 대기업이 투자할 만큼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충남도가 박장성과 손을 잡았습니다. 동남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레아인 지역 박장성 성장과 만나 우호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동반자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두 지역의 지휘부와 소속 공무원 교류, 청소년 교환 교육, 역사 문화 교류 학습, 박장성 산업단지 개발 투자, 질병 등 건강관리 정보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충남으로서는 특히 박장성이 교육이 발전한 곳인 만큼 기업들의 투자 때 고급 인력 확보가 용이할 걸로 기대됩니다. 박장성은 충남의 앞선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공유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충남이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충남, đặc biệt là muốn đi sâu hợp tác trên các lĩnh vực như là giáo dục và đào tạo, rồi đào tạo cái nguồn nhân lực chất lượng cao của tỉnh Bắc Giang để đáp ứng cái yêu cầu công nghiệp hóa trong giai đoạn tới. 김태흠 충남지사는 현지에 진출하는 도내 기업들에 대해 최우선 혜택 부여를 요청했고 박장성 성장은 이를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박장성 출신의 도내 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유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리는 인력난을 덜도록 하는 윈윈 모델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노동력이 그런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학생들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학 온 그런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머무르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는 아산시에서 박장성으로 진출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장을 찾아 현지 기업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충남은 지난 2005년 남북권의 롱안성과 교류 협력을 시작했고 하노이에는 충남 사무소를 설치해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베트남 북부권의 박장성과 교류 협력을 성사시킴에 따라 충남도는 기존 남쪽의 롱안성에 이어 베트남의 남북축을 아우르는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박장성에서 TJB 강진원입니다.